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20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1.44% 하락, 나스닥 1.65% 하락, 반도체 지수도 0.58% 하락입니다. 자, 유로존도 대체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독일도 0.42% 하락입니다. 자, 환율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워낙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미국 주요 종목군들 한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하락은요, 경기 부양책 오늘까지 마감 시한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차이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 시장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우신 장관과 또 하원 의장 간에 간격을 좀 좁히는 협상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주들 약세 흐름이고요. 자, 인텔이 1.35% 상승, 마이크로 테크놀리지가 2.65% 상승, 니콜라가 4.6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인텔은요, SK 하이닉스와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 인수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SK 하이닉스가 11조 규모의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 부분 사업 인수 지금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주들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임상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많이 있죠. 존슨 앤 존슨도 2.35% 하락, 모더나도 3.70% 하락, 줌비디오는 3%대 상승입니다. 자, 나머지 내수 관련주들, 은행주들도 비교적 약세 흐름 보였던 전일입니다. 자, 이제 미국 주가의 추이를 한번 보자면요, 전전일까지만 해도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밀리긴 했으나 추가 상승도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고요. 자, 다만 밑에 20일, 60일이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역대인데 과연 얼마나 여기를 잘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도 4.8%입니까? 성장률 발표도 하고 하면서 뭐 적당한 수준으로 발표됐다라고 발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코스피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만 코스닥이 크게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닥은 60일이 깨졌으니까 인버스 10% 그대로 들고 가겠다 했고, 어저께 후반부에 여기서 인버스 30% 코스피 들어갔습니다. 결과는요? 퍼펙트. 자, 종목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시장 처지는데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도전 비전 빼고는 다 매도 했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전략적 제휴에 들어간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을 사용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이게 안 뜨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요, 아무리 알아봐도 잘 알려준 데 없어요. 누가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십시오. 일정 컴퓨터에 이거 제가 핸드폰에 캘린더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거 설정을 좀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잘 안 됩니다. 아시는 분 누가 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자,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딩 서비스는 하이닉스가 이용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 디램에 들어가는 반도체 3조 규모의 하이닉스와 체결했다. 그런 소식들 전해집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저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흔들흔들 해도 플러스권 계속 유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인텔 아까 메모리 반도체 부분
협상 과정 이런 걸 몰랐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기관의 우위는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그죠? 정보력이 빠르니까 계속 사들어오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이유가 있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뭘 보시면 된다? 좌측 하단에 있는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잘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자, 더존 비전. 여기 지지권에서 지금 상당히 며칠째 답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하락 출발은 뭐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언택트 쪽에 한번 이슈가 들어온다면 더존비존은 한번 가져가 볼수 있다. 기관의 매수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약세 흐름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여기 24만 9천원 깬다면 추가 하락 더 나온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꽁이가 전자상거래 전공했지. 여기 나 컴퓨터 나 캘린더 있거든. 핸드폰에 캘린더와 자꾸 연동이 돼. 이게 구글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구글을 연동을 해제를 시킨 것 같은데 자꾸 일정 같은 게 여기 컴퓨터에 뜹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아봐 줘요. 저보다 똑똑하잖아요. Please. 자, 지금 동시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금 낙폭 상당히 심한데요. 아침에 얼핏 뉴스를 들으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큰 폭의 하락 기록할 것 같아요. 코스피 현재 동시효과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1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 빨간 게몇개안 보입니다. 몇개안 보이고요. 이거 뭐 빨간 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장의 위험에 대해서 계속 고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했고, 조금 강하게 주말에 방송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강하게 사들어오는 개인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때 워딩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 이러니까 뭐 싸가지 없네 그러던데, 싸가지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죠? 이러한 행태를 반복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강하게 사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일단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플러스권으로 소폭 반등 해놓은 상황입니다만, 뭐 이거 1200개야 언제든지 엎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60일을 잘 지지할지, 추가로 코스닥이 얼마나 품에 동반되면서 크게 밀릴지가 오늘 관건이다 생각하는데요. 코스피도 아까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일단 60일 깨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 그러나 인버스를 40% 가지고 있다. 인버스 40% 갖고 있고 주식이 45%니까 현금 일부 갖고 있고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거래정지? 왜 거래정지 됐지? 어쩐지 호가 안 변하는 게 이상하더라. 인수하기로 했다. 공시 인수한답니다. 중요 내용 공시 관련 매매 거래 정지입니다. 36분까지입니다. 자, 이게 풀리면 급등을 할지,
급락을 할지. 급락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30% 점유율이다. 아침 뉴스 봤고. 하이닉스가 11%인데요. 인텔이 11% 점유율 갖고 있거든요. 22%로 독보적인 2위로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일단, 거래정지 36분까지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인버스 양쪽 다 일단, 플러스 출발. 도전 비중은 별로 안 빠져요. 1%밖에 안 빠져요. 아, 1.86이군요. 나중에 적절히 추가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도전 비중. 자, 낙폭을 줄이네요. 다행입니다. 그 영향은 미국 선물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버스 전량 매도 나중에 다시 들어가요. 일단 챙깁니다. 한번 챙기고 나중에 올라오면 위에서 다시 합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잘 아시는 분. 제가 갤럭시 쓰고 있거든요. 캘린더에 제가 적어놓은 일정이 컴퓨터와 연동이 됩니다. 지금 컴퓨터에 자꾸 여기 뜨거든요. AS 센터 물어봐도 안 알려줍니다. 제대로. 그래서 그 부분 좀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중에 녹화 방송 올려놓으면요. 밑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너무 사생활이 자꾸 노출이 되네요. 이거, 그것도 일정을 안쓸 수도 없고. 구글, 삼성 계정, 캘린더. 이세 개에서 뭐가 연동을 어떤 걸 빼야 될것 같은데, 구글을 빼니까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갭 하락 출발했다가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일단 코스피 강하게 끌어당기고요. 코스닥도 뭐 코스피보단 약합니다만 추가 하락하지 않고 끌어당깁니다. 기관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현금을 동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인버스 전량 매도 해버립니다, 그냥. 그죠? 개 바라겠다. 치고 올라올 거 뻔히 눈에 보였거든요. 빠른 판단, 빠른 판단. 코스피는 좀 지지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일단 코스피는 지지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코스닥은 박살났고요. 그죠? 코스닥은 올라와봤자 이것도 튕겨 내려갈 겁니다, 아마. 자, 전기전자가 확실히 강세 맞아. 그죠? 강세. 오늘 자동차 약세입니다.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듯 합니다. 진단 키트가 강세 보이고요. 2차전지가 강세 일단 보입니다. 야, 그린니들이 반등하네요. 5G가 약세입니다, 계속. 자, 바이오 시원찮아요. 자, 최근에 특징이 제법 많이 오른 섹터는 확실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좀 사이드 성향이 있는 종목들. 전일은 금융주가 좀 강세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못 올랐던 금융주 조정받습니다. 화장품 내, 중국 내수 관련 이런 쪽이 비교적 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들이죠.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낙폭과대 섹터에 살짝 들어오고 나머지는 강하게 올랐던 부분은 차익 실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대기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꼭대기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은 지키는데 주력해야 돼요. 많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휴대폰에서 캘린더를 구글 말고 다른 캘린더를 쓰는 게 방법이다. 캘린더를 삼성 캘린더인데? 아닌가? 삼성 캘린더 같은데. 구글에 연동도 삭제하고 뭐 별의별 거다 해봤는데 참 미치겠어요. 구글 아이디 로그인으로 인해 연동. 시장이 참 희한하네요. 그죠? 미국이 어저께 그렇게 흔들렸는데 대본에 꼬리 땡깁니다. 와. 좀 먼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죠? 안심 못해요. 안심 못합니다. 하이닉스 뭐 대박 날라가면 어떡하지? 쟤 어떡하긴 좋아 죽는 거지. 아유. 네이버 캘린더, 다른 캘린더. 오케이, 땡큐. 우석이.
아주 마음에 들어. I love you. 재밌지. 아유. 자, 여기 더 좀비죠, 니가.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갈라고 이러는 거거든요. 하이닉스 한 5%만 가봐. 오예야 하면서 난리 납니다. 진짜입니다. 시장 개판이에요. 시장 개판인데 여기 30% 질러놨어.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단 하이닉스다 그랬습니다. 이게 날라간다 그러면 그죠? 완전 퍼펙트죠. 야 이거 뭐야? 현대모비스. 와. 꽁이 왜 못했는데? 꽁이 왜 못했는데요? 올라오면 던져요. 올라오면. 진짜 시장 상황 보니까 어이가 없네요. 오늘 아침에 또 얼마나 가슴들 졸이면서 봤을 겁니까? 그죠? 우리야 뭐 적당히 청산하고 인버스 들어가 있으니까 인버스가 과연 어느 정도로 튀어줄까 생각했는데 그냥 꼬꾸라집니다. 들고 있었으면 그죠? 들고 있으면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죠? 안 토해내요. 딱 던져버립니다. 야, 둘다딱 던져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 곰곰이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인버스 타이밍 완전 진짜 완전 퍼펙트거든요. 챙겨 하면 딱 올라가고요. 인버스 하면 딱 빠졌어요, 다. 그래서 시장 약세 구간인데 종목도 돌려봐도 별로 없거든요. 인버스를 아주 타이트하게 해볼까. 그죠? 종목 괜찮은 거 나올 때까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시장 하락으로 전환된다면 그렇게 할 건데. 차라리 그냥 인버스 사고 팔고, 주력으로 할까? 이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고려는 하락 전환되면 무조건 하는 거고요. 당분간도 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래 볼까? 생각도 많습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사실은. 안심하면 안 돼요. 올라타면 확 올라타지 않고 비실비실 되면 나중에 또 인버스 또 들어갑니다.
내 캘린더 이게 삼성 캘린더, 내 캘린더, 구글 캘린더 이렇게 연동이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 캘린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야, 이거 봐봐. 인벌스 빠지는 거 봐봐. 아이고. 지금 끝까지 안 던지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마. 어저께 인벌스 들어갈 만한 상 정도였기도 하고. 아, 이거 응? 미국이 안 좋았는데 여기 인근에 장받고 내려오겠지 하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땡겨버리면 지금 현재 외국인이 현금을 동시매수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진짜 웃겨요. 쑥더 땡겨올리면 땡큐 베리 머치. 일단 삼성전자 사줍니다. 삼성전자가 양호한 편인데 하이닉스 죽일까요? 하이닉스 죽일까요? 마구마구 사들었는데 마구마구 사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그죠? 이제 반도체 2위를 굳히는 그런 상황인데 중대공시라 그러잖아요. 중대공시 때문에 9시 35분까지 거래 정지 되었다라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야, 모비스가 확실히 강하네.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자, 그냥 황당하다 하고 말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 지수가 내려가야 되는데, 인벌스 많이 사놨는데, 왜안 내려가지? 안 내려가지? 하고 너무 크게.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러면서 너무 크게 집착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순응해야 돼요, 순응. 미국 이자부 빠졌는데, 그죠? 미국 선물 따위 안 본다면 오늘 왜 저렇게 강하게 가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미국 선물이 지금 장중에 출발하자마자 상당히 끌어당겼거든요. 경기 부양책 그게 상당히 지금 합의가 근접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어서 그 기대감 때문입니까? 근데 만약에 전문용어로 나갈이 됐다 이러면 또 빠지겠죠. 그래서 미국 선물이라든지 국내 선물이라든지 아시아권이라든지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아유, 미친놈다. 이거 진짜 휴대폰 설정에서 계정 백업, 계정 데이터 자동 동기화 끄기, 자동 동기화 끄기.
야, 코스피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도전비전 아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일단. 이거 올라타고 하이닉스가 한 5%, 7% 날아가면 제가 오늘 광분 좀 하겠습니다. 신기할세. 전기전자가 유독 강한 거 맞아요. 자, 뭐, 그린 뉴딜 이런 거는, 테마성이고, 대형 우량주 섹터에서는 전기전자가 주도주 맞습니다. 자, 나인님도 어서 오시고. 야, 현대모수 뭡니까 이거? 자, 제가 지나간 리딩들 쭉 돌려보면요. 한두 달 안에는 거의 와요. 제가 손절을 타이트하게 해버려도 나중에 지나서 보면요. 끝까지 박살나 있는 거잘 없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내지는 플러스권 가는 게 상당수다. 그죠? 그럼 니도 손절하지 말고 끝까지 들고 있지. 그게 올라와서 그렇지. 말장난 아니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올라와서 그렇지 안 올라오면 어떡하는데요? 그죠?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추세 무너지고 하면 진짜 눈물 그죠? 삼키면서 손절하는 겁니다. 다음에 올라오면 뭐 올라오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렸다 싶어서 끝까지 안 던지는 버릇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기관이 코스피를 1000억 사들어오네요. 뭐 사들어오겠습니까? 삼성전자지 뭐. 삼성전자는 사들어오는데 하이닉스는 안 사들어올까요? 삼성전자이 사들어온 거 봐요. 하이닉스 사들어온 거 봐요. 자, 그네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다른 그네 말고요. 죄송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농담을 했습니다. 자, 시장이 막 흔들려요. 자금은 근데 기관의 우인들은 무조건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해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추석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하니 삼성전자 같은 거 사서 배당도 받고 그냥 추석 그냥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6만 천원 인근에서 딱 던졌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에 지금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별로 다른 강하게 올라왔던 언택트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섹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야 뭐 그만큼 한 만큼 올라왔습니다만 그네들도 잘알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당히 들어가 있으니까 하이닉스 적당히 들어가 있으니까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을 쭉좀 돌려봤는데요. 진짜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다 고점 위에서 비실비실 되고 있고요. 5G는 많이 무너졌고요. 휴대폰 부품도 제법 많이 무너졌습니다. 풍력, 그다음에 그린뉴딜 이런 거는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죠? 공짜로 홍콩 가기 때문에 가기도 힘들고. 철강주들이 요새 조금 돌아섰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을 대변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일단 시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첫 번째 저항권에 왔는데 여기서 튕겨 내려가는지 좀더 치고 올라오는지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낙폭 좀 있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더 치고 갑니다.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하이닉스 호가요? 지켜봅시다. 이제 몇분안 남았습니다. 선물이 외국인이 4천억 들어오면서부터 그죠? 4천 계약 사 들어온 날부터 좀 외국인이 포지션이 좀 달라지려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선물 되게 강하게 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일단 뭐 초반에 수익이 어떻게 되든 인버스 양쪽 다 끊었으니까 완전 퍼펙트하게 일단 끊었고요. 끊고 나니까 쫙 올라갑니다, 일단. 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옵니다. 양쪽. 양대 시장. 36분까지라고 그랬는데.
수현님도 어서 오시고. 셀틀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거래 정지 시간이 지났는데 왜 거래 재개를 하지 않죠? 자, 거래 재개됐습니다. 0.35% 일단 상승.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일단 하이닉스. 1%, 1.3, 1.5. 프로그램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하이닉스 혼자 죽기 안 쉽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잡히고 있는 거 아까 봤잖아요. 또 이거 뭐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1.7. 그렇게 최근에 파는 기관도 하이닉스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옵니다. SK 하이닉스 2.7. 93,000원 노린다 했습니다. 93,000원 더갈수 있을까요? 93,000원 일단 노립니다. 4!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요.
외국인 선물이 5,800개 사고 있어요. 자, 코스닥이 다시 지금 저항권에서 밀리려고 하거든요. 코스피도 여길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60일 강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6,000계약 들어옵니다. 외국인 선물. 야, 위에서 때려 밀어버리네. 자, 삼성전자도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4% 인근까지 갔다가 좀 밀립니다. 그러나 85,000 여기 권역이 강력한 지지권이거든요. 85,000 인근에서 올라가고 자, 93,000원 인근이 저항이거든요. 일단 한 번에 강하게 올라갔는데 좀 처졌습니다. 지금 상태 정도만 유지하면 별 무리 없다. 지금 상태 정도만 유지하면 별 무리 없다. 뭐 던질 애들 좀 던지고 그거 받아주고 적당한 흐름으로만 마이너스권으로만 가지 않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뭐 강하게 땡기면 더할 나위 없고 그죠?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는 것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IT 전기전자 쪽으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걸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별 무리 없다 그 생각합니다. 야, 코스닥 흔들림 심해. 또 마이너스 대본 들어왔습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야, 하이닉스야, 좀 가자. 참. 코스피도 확 밀리네요. 예, 시장이 좀 황당할 정도로 움직입니다. 코스닥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코스피도 여기 저항이 맞긴 맞거든요.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꼬꾸라집니다. 미국 선물 별 변동 없어요. 완전 자체적인 흐름입니다. 야, 하이닉스 마이너스 돌았었습니다. 자, 이거 뭐 자체적인 흐름도 좀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갑자기 무너져서 그래요.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확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야, 좀 많이 아쉽네. 4% 임금까지 가다가 뉴스로 갖다 붙이려면 딱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인수자금 마련에 뭐 부담감 느낀다, 뭐 이런 정도. 지금 옆에 시장 움직임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그에 비해 삼성전자는 양호한 흐름이네요. 자, 외국인 선물이 왜 저렇게 강하게 들어올까? 왜 저렇게 강하게 들어올까? 계속 좀 의문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최근에 또 갑자기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자, 일단은 시장에 관심을 한번 딱 받았기 때문에
자, 더 이상 밀리면 좀 그래요. 아, 김 빠지네, 이거.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면요. IT 전기전자가 비교적 강세고요. 하이닉스가 조금 상승폭 반납하면서 혼조세 양상이고 자동차 좀 약세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약세고요. 자, 코스닥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니까 그죠? 강세 보이는 권역 잘 없습니다. 자동차 현대글로비스 양호한 흐름이고요. 그린뉴딜이 비교적 양호한데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같이 마이너스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유니슨이 조심해야 된다는데 어저께 11%인가 빠졌죠. 강하게 치고 그냥 쫙쫙쫙 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갖다 그대로 밀렸어, 이거. 아, 자, 뭐 시장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반도체 쪽에 2위로 올라서겠다 하는데 굳이 이게 뭐안 좋아질 이유도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자금 마련, 그 인수하는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지 이제 그게 화두로 좀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더 지켜봅니다. 하이닉스. 자, 권통님, 오랜만이고요. 셀트리온 24만 9천원 깨면 밑으로 더 빠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더 빠지는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4 들어오고, 하이닉스는 약간 매도 우위이고, 외국계가. 자,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들어왔거든요. 외국인도. 시장 다시 무너지거든요.
아까 청소한 인버스 다시 들어갑니다. 야, 시장이 희한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다 양대 시장 다 마이너스 전환했고요. 야, 진짜 엄청난 급변동입니다.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왜 저럴까?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왜 저럴까? 여러분들도 궁금해 해야 됩니다. 인버스 들어가자마자 일단 또 빠져요. 아침에 인버스 청산하니까 다 올라오고요. 다시 꼬꾸라집니다. 인버스 매수합니다. 인버스 매수합니다. 60일 돌파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꼬꾸라져요. 포트폴리오 종목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거는. 자, 코스닥도 인버스 타이밍 맞는데 안 들어갑니다. 왜? 곱이 아니거든요. 곱하기 두 배가 아니라서 먹어봐야 별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그냥 패스합니다. 코스피 인버스만 가지고 합니다. 코스닥 재미없어요. 그래도 2% 넘게 먹었어요. 그래도 2% 넘게 먹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주식하지 말고 인버스만 할까? 사실 주식보다 저는 인버스가 훨씬 쉬워요. 뭔가 주식은요, 골라내야 되잖아요. 골라내야 됩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시장은 잘 가는데 그건 또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흐름만 맞추면 돼. 아까 인버스 추가했다 하니까 바로 빠지잖아요. 이게 제가 포인트 되게 좋거든요. 인버스 신 매수. 그죠? 진짜 그럴까 싶어요. 어저께도 되게 고민했어요, 사실은. 시장도 안 좋아지는데 주식 살 만한 거 별로 없거든요. 그 말은 시장 박살나도 살아날 길이 있다 이겁니다. 야, 그건 그런데 하이닉스 참 많이 빠진다. 와. 3% 빠진다. 아, 참. 인버스 제가 특기, 뭐, 케이스님이 봤으니까 알겠지만, 아까 이유는 그래요. 종목은 시장이 좋아도 안 가는 종목도 있고, 시장이 나빠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 인버스는 지수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면 되거든, 그냥. 거기 집중할게요. 거기 집중합니다. 던져 하면 딱 올라가고, 사 하면 딱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저 포인트가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더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더 잘하는 거 할게요. 아유, 하이닉스 진짜 짜증나네. 근데, 하이닉스 안 던집니다. 하이닉스 안 던져요. 아유, 지가 주고받자입니다. 하이닉스. 지가 주고받자라고요. 저게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면요. 여기 있는 왼쪽 좌측 하단에 있는 기관 외국인 애들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얘들 가만히 있어요. 외국인 지분 올라온 거 보십시오. 여기 바닥권에서 외국인 지분 올라온 거 보이시죠? 기관도 슬 또아리 틀면서 사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평균 단가 그냥 적당한 이 정도로
82,000원 단가라 봐도 크게 무리 없어. 81,000원에서 82,000원. 그죠? 더 빠지면 저거 단가 밑인데? 가면 냅둔다고요? 적당히 사들어오고, 나중에, 적당하게 갈 겁니다. 근데 좀 아쉽네요. 이게 강하게 양봉을 때리 박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추가 전략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외국인 선물이 되게 강하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선물을 세게 던졌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탑에서 좀 밀렸어요. 자, 60일 강하게 아까처럼 여기를 올라타고 그냥 적당하게 밀리다 그대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힘없이 밀려버리면서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참 신기할 정도였는데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위험 관리 하셔야 돼요. 계속 시장 주시하면서 강하게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인버스 타이밍 적당하니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반등하면 반등할수록 인버스 적당하니 투입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선물도 꼬꾸라집니다. 인버스 10더 추가. 자,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처지고 있는데 플러스 가다가 뭐 다시 꼬꾸라질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갭 하락했다가 강하게 끌어당긴다고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대로 밀어버리고요. 선물을 제법 외국인이 강하게 사주는데도 시장이 올라갔다 튕겨내려옵니다. 자, 이것은 현재 선물 포지션, 기관의 선물 포지션이 강하게 매도 쪽으로 좀 나와서 그런 영향이 있는 듯하다 생각 들고요. 인버스를 아침에 던졌다가 다시 사 들어간 이유는 시장이 아직까지 60일 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인버스 챙겨 먹었던 거 다시 추가한 상황이고요. 미국 선물도 조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여러분들 최근 상황 흔들림 심하고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탱클럽 가입 좀 해주시고 혼자 하기 힘드실 겁니다. 자, 실전 전문가 닥터K와 함께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시장 판단이라든지 본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도움된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좀 힘든 주식 시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화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